여자 골프스타 김효주 선수는 2021년 도쿄에 이어 이번 파리올림픽에도 출전하는데요. 3년 전의 아쉬움을 금메달로 복수하겠다는 재치 있는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2016년 리우에서 박인비의 금메달로 새 역사를 쓴 한국 여자 골프는 3년 전 도쿄올림픽에 박인비를 비롯해 고진영, 김세영, 김효주까지 최강 멤버가 출격했지만 한 명도 메달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김효주는 공동 15위에 그쳤습니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첫 올림픽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추어 때 태극기를 달고 외국 시합하는 느낌이랑 너무 달랐어요. 좀 많이 아쉬웠던 대회. 김효주는 파리올림픽에는 고진영, 양희영과 함께 출전합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LPGA 투어 2승, 국내에서 2승, 그리고 올해 한국에서 열린 유럽 투어에서도 우승하며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김효주는 3년 전과는 다를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다 보니까 좀 제가 하고 싶은 골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웠던 걸 꼭 복수하고 싶다는 느낌? 그냥 제 자신에게 꼭 좋은 성적으로 제 자신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목표는 금메달. 당연히 금메달입니다. 우승이랑 금메달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금메달을 딴 그 명예를 꼭 제가 얻고 싶다. 금메달을 따면은 금메달을 계속 목에 걸고 다니지 않을까요? 샤워할 때도 잠깐 빼놓고 네, 어디 뭐 밥 먹으러 갈 때나. 김효주는 이번 주 KLPGA 대회에서 국내 팬들과 만나고 다음 주에는 올림픽 전초전 격으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 나섭니다. SBS 하성룡입니다.